오늘은 추석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물 요리 세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각종 나물들 조리법은 복잡하진 않지만 맛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영상의 핵심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추석에 빠질 수 없는 고사리 나물볶음.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불린 고사리를 준비하면 요리 시간이 확 줄어들어 좋고요. 차면에 받쳐서 고사리의 상태를 확인 후 질긴 부분이 있다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물에 3번 정도 깨끗이 헹궈주고 차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고사리는 정리해서 길게 늘려준 후 3등분 해주고 긴 것들은 추려서 가위로 한번 잘라주면 좋고 28cm 공중팬에 담아주세요. 나물에 빠질 수 없는 통마늘 3개는 잘게 다져서 같이 넣고 양념은 새우젓을 사용해보세요. 풍부한 감칠맛과 시원함을 더해주고 없다면 멸치액젓도 좋고요. 국간장 2스푼, 묵나물과 잘 어울리는 들기름 3스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양념이 고루 배이게 만들어줍니다. 중약불에 팬 올리고 2분 정도 골고루 볶아주고 촉촉하게 물 50ml 골고루 섞어준 후 뚜껑 덮고 약불로 5분 뜸들이고 시간 되면 한번 섞어준 후 대파 반개를 0.5cm 두께로 슬라이스해서 넣고 고소한 통깨 한 스푼, 고사리 나물은 물이 어느 정도 바닥에 있어야 윤기도 나고 먹을 때 식감도 촉촉하고요. 골고루 1분 정도 볶아준 후 불을 꺼줍니다. 접시에 담아 한 입 먹으면 고사리의 고기 같은 든든한 식감, 특유의 고사리 향과 적당한 간이 입맛을 살려주네요. 두 번째는 무의 시원함과 담백함이 매력인 무나물. 무는 깨끗이 씻어 지저분한 껍질을 벗겨내고 무는 총 850g, 6cm 길이로 두 덩이 잘라서 무의 결대로 0.5c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다시 결대로 같은 두께로 채를 썰어주면 볶았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는 무나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팬에 바로 담고 소금 3분의 2스푼 더하고 골고루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무를 먹었을 때 쓴맛이 난다면 마지막에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쓴맛 없는 무나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부재료 대파 한 개를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준비하고 어김없이 출근하는 통마늘 3개도 바로 다져서 준비. 부족한 풍미를 채워줄 통깨 한 스푼은 절구의 반 정도 갈아서 깨소금을 만들어주세요. 시간되면 절여진 물을 그대로 중약불에 올려주고 다진 마늘, 절여지면서 나온 수분 그대로 볶아줍니다. 무가 반 정도 익으면
감칠맛 국간장 한 스푼 더하고 들기름 3스푼 대파를 넣고 골고루 1분 정도 볶아주고 뚜껑 덮어서 약불로 3분 정도 뜸들여주세요. 시간되면 깨소금을 더하고 골고루 버무려준 후 불을 꺼주세요. 담백하고 깔끔한 무나물은 어른들이 더 좋아하고 살캉한 식감에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물컹거리지 않고 고기만큼 맛있는 가지나물 볶음. 가지 세개는 꼭지를 잘라내고 반을 갈라 1cm 두께로 어슷하게 잘라주세요. 도톰하게 썰어야 익었을 때도 씹는 식감이 살아있답니다. 팬에 바로 담고 양파 반개도 살짝 굵게 채 썰어 뭉쳐있는 것은 풀어서 준비하고 대파잎 약간은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바로 다져야 맛있는 통마늘 두 개도 다져서 준비하고 홍고추 한 개는 반에 갈라 씨를 털어내고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더해줍니다. 팬에 중약불에 올려 기름을 두르지 않고 가지의 수분으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가지의 수분이 빠지면서 식감이 무르지 않고 쫄깃해져서 적은 양의 기름으로 볶을 수 있고요. 가지가 색깔이 나고 쪼그라들면 참기름 2스푼 두르고 썰어놓은 양파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며 볶아주고 중간에 진간장 2스푼 후추 약간 건강한 단맛 올리고당 한 스푼 대파, 홍고추 넣고 양념이 고루 배이도록 충분히 섞어주고 양파의 식감이 살아있게 볶아줍니다. 마지막에 간을 보고 기호에 맞게 소금 약간을 추가해주세요. 접시에 담아준 후 마지막 마무리 통깨 약간 쫄깃한 식감과 가지의 풍미가 살아있는 가지나물은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해서 밥과 비벼 먹어도 꿀맛입니다. 명절에 나물 요리 3가지로 풍성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